기경계 같이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구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미래를 생각하는 반야신경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미래 그 미래가 다음 생 또는 그 다음 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어,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나 사회, 국가 인류의 미래 일체 모든 중생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어 인연이 되야 돼요. 시질 인연이 와야만 깨달음이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는 시질 인연이 오도록 이런 반야 신경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켄웰브라는그 어, 철학자이자 수행자. 또는 이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이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몸을 자아로 여기는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로서의 의식을 자아로 여기는 수준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것이죠. 어, 몸을 자아로 여기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보면, 뭐,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뭐, 두 살, 세 살, 네 살, 이런 정도죠. 그래서 수준이 조금, 이제, 어, 나아지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쓰기 때문에, 마음을 잘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라고 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그런데, 상위 수준의 의식은 어떨까? 상위 수준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 모든 존재는 상호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위 수준의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궁극적인 의식 상태는 뭘까? 공성을 깨닫는 것을 궁극적인 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은 누구냐? 어, 이렇게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의상태에 가신 분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2500년 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인류는 지금 어떤 정도 수준이 와 있느냐 어, 이렇게 이제 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수준을 많이 얘기한다면 물론 이거는 어, 제 개인의 사견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두시면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해 보면은 그때가 그 이전에는 고전물리학 그리고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현대물리학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이제 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자의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더 깊이 봤을 때. 관찰자에 따라서 대상이 바뀐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관찰자가 뭐냐 하니까 의식이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런데 의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 대상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의식이란 말로 모든 걸 만드는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재밌는 견해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은 그때부터 이 과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의식이 또 한번 반전을 이룬,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서 마음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음.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인지과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에는, 어,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프리드가요. 또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리드 이전의 철학이라는 건 의식을 근거한 철학인데, 무의식을 들여댔을 때 의식을 근거한 철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와르륵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뭐가 등장했는가? 내과학이 등장해서, 포토카는 모든 정보로 이내이 데네피즈 이다 입력이 된다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과학이 등장하면서 계속 발전해 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것은 두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에 400 40억에 가까운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한 2천여 개의 뭔가 마음이 관련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표현이 이내 두뇌의 활동이 지나지 않는다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제가 전문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두뇌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죽으면 뇌세포도 다 없어지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려고 합니다.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요. 자 한번 봅시요. 관자재부살이. 음. 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거는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미를 행할 때온이 공함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사리자, 보살, 사리자 스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리자 스님이 이 반야 신경도 여러 번이 있어요. 다른 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고귀한 가문의 아들 딸들이 예,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리니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서 온갖 고통을 벗어났다. 근데 그 공이라 하는 건 내자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이 끊느이라 그러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반야바라밀의 내용이 뭐냐? 공승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하는 것은 공성에 대한 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 그 지혜의 내용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공이 색이 수상이또 그러하느니라 하는 이 단계에는 어, 자량도입니다. 자량도 플러스 가행도라 그럽니다. 음. 야행도. 예. 그러면 여기에는 사리재 모든 부모 공하여 나지 도움이라지도 않음며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음 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견도입니다. 견도. 이 견도가 바로 이 견도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 깨달음요.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성인이 경지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가 바로 어, 이 초지보살의 어, 경지입니다. 얘기하자면은 음. 그래서 이제 이모두범위공하에 나이도 미라지도 않으며 드립지 깨끗하지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데라. 음. 그러면은 이 견도에 가행도 자량도를 거쳐서 가행도를 거쳐서 견도에 올라 그러면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오늘은 이제 중점도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이 의식 수준이 궁극적인 의 상태로 가야 되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아, 나락하는 존재는 모든 상호 관계성에 서 다른 네 존재에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20세기에 21세기는 명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수준의 상위 수준의 의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의상태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2 5 0 0년 전에 궁극적인 의상태를 갔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와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몇몇, 어, 어떤 상근계의 중생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아직까지 무지 목매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반야 신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의상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공성을 깨달으신 분, 음. 그것이 진짜 우리 목적입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 이러면 모든 속바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량도에서 가행도에서 견도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견도로 갈 때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이제 수준을 얘기하면은 이첫 단계는요, 어, 부도덕성을 버려야 됩니다. 부도덕적인 것. 것을 버림. 부도덕적인 거라는 게 부도덕이 뭡니까? 자 몸으로 하는 세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이런 거는 잘못되죠. 입으로 하는 거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생각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이 버리는 게 이제 뭡니까? 계율입니다이첫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자. 자아. 예. 자아를 버린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모든 견해를 버려야 돼요. 자 자아를 버리는 게 무아죠. 자 모든 견해를 버린 것은 바로 공승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은 이세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만은 아 내가 부덕도 한 것만 이것만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대개 작은 마음을 가진 이고 이 분들이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도덕성을 잘 가지고 남에게 잘 베풀면은 어디로 간다? 천국이 태어날 수가 있어. 이거는 천인교라 그럽니다. 불교 안에 천인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도덕성 가지는 거, 계율을 잘 지키고 어렵고 힘든 사잘 베풀고, 어 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불교에서는 스물여덟 개 천국이 있습니다. 욕심의 세계에도 여섯 개가 있고 물질이 깨끗한 세계, 욕심이 없고 물질이 깨끗한 세계 3개, 세 개에는 열여덟 개가 있고. 정신만 남아 있는 무색계에는 네 개의 천국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게 만족하지 않는 왜? 천당이라고 하는 것, 천국엔 천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세계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아를 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 단계는 뭘 얘기하는가, 바로 열반을 추구하는 단계인데, 열반이야말로, 예, 궁극적인 거죠. 그건 시간, 공간, 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건 열반에 들어가려면 자아락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무합니다세 번의 단계에 가서 모든 견을 다 버려야 된다. 열반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했더니만, 이게는 궁극적 궁극적 보리심이라는 겁니다. 예. 이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한문으로 치면 이렇게지 보리라 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마음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보리심이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왜 이게 공성이냐 하면 이제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그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왜 괴로운가를 보면은 우리가 괴롭다 하는 것은 번뇌 때문에, 번뇌라 하는 것은 자각관념 때문에, 자각관념 뒤면 에 무지가 있다 이게 무지. 모든 고정돼 있다, 분리돼 있다, 내 밖에 따로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무지라는 거죠. 이런 무지에서 내락하는 관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온갖 번뇌를 일으키면서 괴로움을 당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노출을 못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권력을 가지면 막어그 권리 힘을 갖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뻥 터지고 사단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잘 보십시오. 어, 세상이 그러게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무지해서 그런 거죠. 모든이 변한다고 보면은 변하는 걸 소유할 수 없다는 하걸 알기만 하더라도 그런 짓을 안 하죠.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공성을 딱 만나니까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더라. 분리되어 있는 게 없고, 정말 상호 의존 관계도 있더라. 어, 내 밖에 따로 독립된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 비어 있더라. 그걸딱 아는 거죠. 그 알미 지혜고 지혜 내용이 뭔가 공성이라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을 아는 순간, 공은 모든 견해를 다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없앱니까? 범부의 마음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공을 알게 되면 공은 뭐냐? 범부를 버려서 성인이 되게끔 하고 중생을 어떻게? 부처되게 하는 것이 공성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공성을 알게 되면 완전히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모든 속박이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는 겁니다.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성이 궁극적인 보리심이라는 겁니다. 보리심이 뭐냐 이기죠. 예.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중생을 돕겠다. 도와주겠다. 중생을 도와야 되겠다. 지각이는 모든 생명체를 내가 돕겠다왜 도올라 가느냐? 공을 알고 보니까 공이락하는 것은 스스로락하는 게 없더라. 스스로 예? 자성이라는 스스로락하는 게는 존재하지 않더라. 모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 나의 생명은 다른 생명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다른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고뇌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거죠. 왜? 이 공성에 애해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러려면은 내가 이 중생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이 뭘까?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은 바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생을 돕고자 하는 열망과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발생됐느냐? 공성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공성은 바로 부처가 될수 있는 불성이다 하고 불성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도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 공성과 결합된 보리심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초지보살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세 번째 단계에 올라가러면은이 궁극적인 보리심, 이 공성이라는 궁극적인 보리심을 깨달아야 된다. 공이라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은 어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않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범부를 중인으로 만들고 중생을 부처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죠. 그 요범 사훈이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운명을 바꾸는 법 이런 뜻이에요. 어느 그사님이, 어, 선파에 늘 정진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 그사님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선님 불렀어요. 음, 당신은 연애 사람들 좀 다른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흰 수음을 기른 도사가 저희 집에 와서 제 사주를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죠. 땅땅 마다 들어가더라. 근데 앞으로의 삶도 그럴 건데, 제가 무슨 살아갈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스님 허 웃으면서, 변수가 있는 줄을 모르시는군요. 무엇이 변수입니까? 이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변수지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이 뭐냐, 공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공을 알고 있는 지혜와 공성이 둘이 아니에요. 아, 어, 제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제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면 내가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엄청난 선행을 하게 되면 자기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 선행하는 건 뭡니까? 복을 짓는 것이죠 복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을 짓는 게 자기 삶이 바뀌어요 불보살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복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늘 공양 올리는 게 복짓는 일인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성철 큰 스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면 하은 지각이 있는 중생들 생명체를 도와주라는 얘기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게 복짓는 일이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 그사님이 1년에 천 개의 선행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천을 했어요 그러고는 각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간운이 없다고 분명히 그 도사가 얘기했는데 이야, 의미이 바뀌었어요 덜컥 장급제를 했어요 그리고는 요즘 말이야 도지사쯤 된 1년에 만 개의 선행을 하겠다고 그런데 만 개의 선행을 하기도 전에 결과가 딱 나타나서 스님께 물었어 내가 만행계 선행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이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탕감해 줬지 않느냐 세금을 탕감하는 그 정책 하나가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만명 이상이 됩니다. 그 벌써 만 개의 선행을 벌써 달성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분은 6 0 이세에 돌아가실 것을 10년 더 이상 살았고, 관운이 없다 했는데 관리로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어떻게? 자기 운명을 바꿨죠. 왜? 마음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 네. 근데 그분이 깨달음을 추구했다면 더 좋을 뿐 했는데, 그냥, 선행만 하도 말았죠. 아, 여기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까르마에 의해 가지고 전생에 내가 지은 까르마에 의해서 이 생에 이렇게 틀을 갖고 왔지만 이틀을 깨야 되는 거죠. 까르마라고 업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사입니다. 생각이에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업입니다. 이 업의 특징은 조작이란 뜻이 있어요, 조작. 지능 지을 조, 지을 작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요. 아니, 모든 이렇게 시간적 흘러가고 변해가는데도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상호오정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좋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만든 조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스스로 존재하겠구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업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 이 생각을 업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지혜로 바꿔야 됩니다. 지혜. 네.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바꾸는 것은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저기에서 자량도에서 가행도로 견도로 갈 때,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제가 색이 뭐고, 공이 뭐고, 이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바로 올바른 이해가 생기면 그건 지혜예요. 그건 이제 문해라 그럽니다.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 법문을 듣고 깊이 사유를 했다면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를 사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수혜가 있습니다. 내가 돕고 사유한 힘을 의지해서 그 지혜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사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량도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어, 복과 지혜라고 하는 식량을 계속 어, 비축하는 단계, 요 그러면서 이제 가행도로 갑니다. 가행도, 가행도는 이제 이뭘 닦느냐? 이 복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육바람밀 수행입니다. 예, 육바람밀, 육바람밀 수행이라고 제가 한마디 얘기를 했죠. 했는데 가행도에는 이제 이두 가지를 닦아야 돼요. 육바람밀 중에서 예, 선정 바람밀이 있고 지혜 바람밀이 있습니다. 선정 바람밀이 이제 사마타라고 그러고 지혜 바람밀을 이파산나라고 얘기합니다. 이파산나 수행에서 지혜를 얻고 사마타를 수행해서 선정을 얻습니다. 이두 가지를 예, 닦아야 돼요. 이게 이제 가행도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 뭡니까? 지관상수라고 합니다. 지와 관을 이제 같이 닦는다 해서 쌍수라는 말을 씁니다. 지관상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야, 삼마타부터 이제 말씀 아, 입빠사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를 버려야 된다 했죠, 자아를. 자아를 버림. 그다음에 모든 견해를 버린다. 그래서 자아를 버리는 건 이제 무아죠. 예. 자, 이 무아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이제 입빠사나 수행이 필요해요. 여기에요 이제 지혜를 얻는 건 전부 다이바산나입니다이바산나이바산나 이빠사나. 관이라고 얘기하는 데 위익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파사나 하는 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이바산나 수행은 대개 잘 알려지실 때 남방에서 말한 이바산나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아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을 뭔가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왜 관찰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말을 하는 말하게 하는 주체가 있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주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행동하 행동 옮기는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생각하는, 그 주관하는 것을 갖다가 자아라고 보는 거죠. 이걸 또 오해해가 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정말 주제하는 자아가 있고 보고 독한 다 있다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부부싸움 할때 뜻대로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은 내가 자아가 있어서 내가 뜻대로 다될것 같으면 부부싸움을 해도 늘 이겨야 돼요. 남편을 이기든 아내를 이기든 이겨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나중에 뭐든 협상해야 되죠.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제하는 자아라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또안 되는 게 언제 안 되는지 하면 은 병이 들때안 됩니다 주제하는 자아가 있으면 은 병이 들면 병을 바로 자기 고쳐야 되는데 안돼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업도 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주지 하는 자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얘기하자면. 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내 자아가 있어 보겠고 마고 듣겠고 마는 뭐가 있다고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린더 왕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자아가 있다면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보면 된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씹을 때는 맛이 있죠. 그러면 음식이 배속으로 들어가면 음식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니,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배속에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 맛을 더잘 알아야 되는데 왜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기죠. 그래서 그 맨단 도로스라는 헤라 왕에게 나가신 날은 스님 이 얘기에 그런 정말 내 안에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면, 음식을 먹을 때배속에 들어갈 음식물을 더잘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이기죠 얘기하자면, 마음이라 하는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자아를 이제 버린. 그래서 사람들은 굳건히 내 안에 뭐가 있다? 내가 죽어도 그건 죽지 않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지 않는 놈이 있다고. 그는 건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관찰해라.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몸을 관찰하고 감각을 관찰해보고 의식을 관찰하고 의식 현상을 잘 관찰해라. 그걸 신수 심법이라 그건 무엇 자아가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입바산나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을 관찰하게 하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알아차림을 합니다. 요 방법은 알아차림으로. 자, 알아차림은 이 정념을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정념인데 이거는 어, 빨리로면 샷띠라 그럽니다. 샷띠를 정념으로 번역합니다. 정념을 요즘을 번역하면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알아차림을 선호합니다.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즉각 안다는 거죠. 즉각 안 즉각 아는 걸 얘기합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일어난 현상을 바로 즉각 아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즉각 아. 즉각 아는데 예를 들어 밀고 당기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밀고 당기면 즉각 아는 거죠. 그에 대해서 감정이 나면 감정을 즉각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아는가 하면 몸이 딱딱하다, 부드럽다, 거칠다 이런 거는 이제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 예. 네. 물질이고 그것을 알아차릴 마음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알아차림을 적극 구분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첫 단계, 첫 번째 지혜를. 두 번째 지혜 단계는 어떤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물질적현상을정신 현상을 통합을 해서 아, 물질적 현상도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정신현상도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 아는 거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이건 무상이라는 니다그 무상 관찰을 하는 거지. 과거는 지나갈 수없구 아, 물질현상인 정신현상은 지나가건 돌아오지 않는구나. 미는 오지 않았었구 현재도 매 순간 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의 대상을 그런 식으로 아는 겁니다. 무상을. 무상을 알게 되면 괴로울 고를 알고,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 할수 없는 무하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상하에 변하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무하다. 이건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적각적각 알아차려가는 걸이 알아차림으로 해가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방에서 이때까지 공부하는 이빠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번째 단계는 무상고 무아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행해 가면은 네 번째, 네 번째 단계 중 가서는 막빛 아, 같은 게 나타나고, 막주 아, 그냥 기쁨도 생기고, 알아차림 너무 잘 되고, 이럴 때 이제 착각에 빛이 막 생기고 이러면은 자기가 도와 가를 얻은 같이 착각을 일으키고 이릅니다. 예, 아니. 청전 도론의 그거는 아니다 사마타 이거는 사마타 현상인데 이빠사나를 장애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몸 형태가 점점 없어져 다섯 단계에 가서 몸이 다사라져그 다음 여섯 단계는 두려움이 생기고 일곱 단계는 막안절부절하는 단계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열여섯 단계를 쭉끝점 깨달으면 가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이 생겨 안절부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열심히어 삼법인 관찰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게 남아있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반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이 최종적 자아를 보니 무아를 체득하는 그건 결국 뭔가입니까어 무상 고 무아 이 삼법인입니다.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진리를 거죠. 이 삼법인이란 말을 씁니다. 세 가지 지, 변하지 않는 진리. 이세 가지 지혜, 세 가지 지혜가 생길 때,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그랬어요. 공성에 대한 이해. 예. 네.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모든 견해를 버릴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는 내 안에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자체에 어떤 실체가 있다든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혹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아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사유가 등장합니다. 이 사유하는 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사유하는 방법, 그래서 사유를 해가지고 왜 공성으로 눈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를 통해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 공성에 대해서 더 깊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개 자량도입니다. 가행도에 들어가지도 않으세요 <laughs> 제가 이제 이 사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사유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요. 여기에는, 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laughs> 겨냥의 뜻이 있어요. 겨냥한다 화살을 겨냥하듯이 예.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아들, 딸을 뭐 외국에 유학 보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아들, 딸이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아이에게 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겨냥의 뜻이 있는 거죠 혹시 연애 시절에 오로지 그녀 말을 생각하고 그의 말을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laughs> 그리견양의 그래, 뜻이 있는 거야. <laughs> 두 번째, 사유한다 하는, 사유는 생각한다는데, 생각할 사, 생각할 유입니다.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유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대상을 분석합니다. 해체 시키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도자기를 유지한 것은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죠. 흙에다 물을 얘가 모양을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유약을 치르고 불에서 구워냈다. 이런 말 이거는 분석하는 거죠. 이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사유의 힘은 뭔가 하면 대상을 해체시키는 뜻이 있어요. 그래 두 번째 해체시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해체시키면은 아, 이 실체가 없구나. 이 차차는 실체가 없구나 딱알수 있어. 실체가 없다하는 자성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세 번째는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첫 번째 사유는 견양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을 해제시키고세 번째는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반복 사유하면 사유가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의 특성을 갖고 네 단계를 거쳐서 사유를 공성을 사유를 합니다. 사유를 하게 되면 공성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성을 아는 마음에다가 딱 첫줄 맞춰서 삼마타 수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대승삼마타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어, 주객이 없는 자리, 음, 반야 바람일이, 어, 완성이 되는지, 쉽게 말해서, 어, 법신이 이루는지, 깨달음을 이루는지를, 그 과정을 다음 시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합장하고요.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게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